김명배 의원. 111 의혹 제조기. 맹탕급 반항 윤석열. 율로남불 벗어나 본인과 가족 둘러싼 의혹에 해명해야. 조금 전 정부가 4단계 방역 단계를 격상했다고 합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 국회 소통관도 폐쇄된다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 민생을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야당의 딴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겨우 통과시켰던 손실보상법이 다행히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표가 된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믿으시고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조치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이 책임있게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본인과 가족 둘러싼 의혹을 대하는 윤석열 씨의 유체이탈 책임회피 화법의 세간에는 윤노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뜬금없는 친일 발언 등을 통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맹탕 끝판왕이 검증 끝판인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전해지는 윤석열 씨와 그 가족의 잇따른 의혹에 일일 의혹 제조기다라는 냉소가 넘쳐납니다.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서초동 고급 주상복합 위장 전입 의혹, 특히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논문, 그것도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지식인 글을 그대로 긁어서 요즘 말로 복붙해서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부인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윤석열 씨는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논문의 표절은 연구윤리 위반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엄연한 형사사항의 범죄 행위입니다. 대학의 논문 심사를 거짓으로 방해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통이라고 하는 검사 윤석열 씨가 설마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윤노남불 윤석열 씨의 인턴십 증명서나 대학 표창장도 아니고 석사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비교하여 이름 꺼내기도 민망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할 때 과연 대학 자율성, 입시 자율성 이런 것을 고려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턴십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인데 최소한 압수수색에 기소부터 당하고 온 가족과 주변인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받아도 할말 없는 것 아닙니까? 내로남불,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고위 공직, 그것도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김명수 사회부총리, 정진혁 복지부장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겠다면서 조자룡 헝칼 쓰듯이 검찰권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뒤흔들었던 분이 정작 내 허물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검사 시절 본인이 내세웠던 엄격한 잣대 앞에 본인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세워놓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대에 요청드립니다. 학위 수여 대학인 국민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처참한 논문으로 학위가 수여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출신 박사들과 학교의 명예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의 촉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멤버 유지 논문의 KCI 등재 과정을 물샐 틈 없이 조사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로비 사건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 언론이 연루 의혹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씨와 함께 근무했던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방현 부장검사, 당시 수사지원단장이었던 경찰도 선물을 받고 박영수 특검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씨 대변인을 6일간 지냈던 이동훈 씨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주변인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관련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 앞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 흔들리지 않게 새롭게 7월 9일 최고위원회 김영배 최고위원 발언.